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덴마크의 그 유명한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잘 아실 텐데요. 안데르센이 쓴 그 동화 중에서 빨간 구두라는 그런 명작 동화가 있습니다. 그 빨간 구두라는 그 명작 동화의 줄거리를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홀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소녀 카레는 신발 한 켤레 살 돈이 없어서 늘 맨발로 다니는 그런 가난하고 가엾은 소녀였습니다. 이런 카렌을 가엾게 생각했던 그 동네 구두방 아저씨가 그동안 팔리지 않고 남아있던 그 춤출 때 신는 빨간 구두를 카렌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신발을 신게 된 카렌은 너무 좋아서 그 빨간 구두를 늘 신고 다녔습니다. 얼마 후에 그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카렌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의 장례식에 당연히 입고 가야 할 검은 옷과 검은 신발이 없었기 때문에 카렌은 자신에게 있는 오직 하나뿐인 그 빨간 구두를 신고 어머니의 관을 뒤따라 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카렌의 모습을 보고 가엾게 여겼던 한 그 동네의 노부인이 카렌을 양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카렌은 이 모든 일이 정말 빨간 구두의 덕분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카렌은 빨간 구두만을 생각하며 빨간 구두만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온통 빨간 구두의 그 화려함이 카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렌을 거두어서 키워주던 할머니가 큰 병에 걸려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카렌은 당연히 자기를 키워준 이 할머니를 간호해야 했지만은 마을에서 열리는 그런 성대한 무도회에 빨간 구두를 신고 갈 생각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할머니의 간호를 게을리 했습니다. 결국 카렌은 병든 할머니를 버려둔 채 그 동네에서 열리는 그 무도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빨간 구두를 신고 가서 무도회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구두가 카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춤을 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두를 벗으려고 했지만은 그 구두는 점점 더 카렌의 발을 옥죄어갔고 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몇 날 며칠 동안 또 몇 달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할머니는 결국 병이 심해져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카렌은 할머니의 장례식에마저 참석하지 못한 채 계속 이 빨간 구두가 이끄는 대로 춤을 추어야만 했습니다. 카렌의 춤은 밤이나 낮이나 마을이나 숲속에나 어디서나 계속되었습니다. 쉴 수가 없었습니다. 빨간 구두가 움직이는 대로 카렌은 계속 춤을 추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카렌은 구두와 함께 자신의 발목을 자르고 난 뒤에야 겨우 춤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발목을 자른 카렌은 결국 천사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은 오늘 이 빨간 구두라는 이 동화에서 춤을 추는 한 소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춤을 추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빨간 구두라고 하는 그 돈과 명예와 성공과 출세와 세상의 그런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오늘도 멈출 수 없는 끝없는 비극의 춤을 추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안데르센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춤을 추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서 춤을 추셨습니까?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춤을 추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춤을 추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쁨만을 구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쁨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찾고 구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춤 얘기를 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신약과 구약에 보면은 대조적인 춤을 추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신약에 보면은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유대라는 갈릴리 지역에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로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헤로당의 의부 딸이면서 그의 아내인 그 헤로디아의 딸의 춤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공주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은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녀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헤로당의 생일날 많은 손님들이 초청되었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공주 살로메가 나와서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나 춤을 잘 추었는지 오늘 성경 마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은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과 함께 그 옆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최상류층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춤을 가지고는 이 왕과 최상류층 사람들의 눈에는 차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왕을 비롯해서 거기에 모인 최상류층 사람들을 기쁘게 할 정도로 그런 춤솜씨라고 한다면은 아마 당대에 최고의 춤솜씨를 가진 그런 가장 세련되고 완벽한 춤을 추었던 사람이 바로 살로메였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증명해 주는 말이 마가복음 6장 22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네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춤을 얼마나 잘 추었으면 그 나라의 왕이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절반도 네가 원하면 너에게 기꺼이 떼어서 주겠다 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실제로 이거는 어떤 입에 발린 그 칭찬의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살로메가 원한다면은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당대 가장 최고의 춤솜씨를 가지고 살로메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육체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살로메의 춤을 학자들은 일곱 베일의 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일곱 개의 그 얇은 천으로 된 옷을 입으면서 춤을 추면서 그 옷을 하나하나 벗어 던지는 그 사람들의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을, 극치의 만족을 주는 그런 가장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춤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춤솜씨를 가졌던 살로메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춤은 바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기쁨을 사람들에게 주는 육체적인 욕망의 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 살로메의 춤은 그의 어머니였던 헤로디아에게 큰 기쁨을 주는 춤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그의 어머니에게 준 그 기쁨은 바로 미움과 증오로 눈이 먼 복수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19절에 17절로부터 19절까지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서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헤로디아는 바로 헤롯 왕의 동생의 아내였습니다.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를 삼았던 이 헤롯과 헤로디아를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은 책망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19절에 보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그 마음에 미움과 증오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의 춤을 통해서 그 어머니에게 살로메가 그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준 그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미움과 증오와 복수와 죽음을 불러오는 그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을 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기쁨의 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안데르센의 빨간 구두라는 동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빨간 구두를 신고 끝없는 욕망의 춤을 추었던 카렌처럼 절망과 죽음의 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또 우리는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에서 또 다른 춤을 추었던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세련되고 그리고 완벽한 춤을 추고 그래서 나라의 절반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모든 사람의 그런 감탄과 탄성을 일으켰던 그런 살롬의 그런 춤과는 달리 여기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다윗의 춤은 사람들이 막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 다윗의 춤이 왜 막춤이었을까? 다윗의 춤에 대해서 그의 아내였던 미갈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은 사무엘하 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그의 아내 미갈이 표현하기를 방탕한 사람이 염치도 체면도 없이 자기의 몸이 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이 춤을 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아주 무식하고 그래서 창피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가운데에서 그냥 온 몸을 다 흔들고 뛰면서 그러다 보니까 온 옷이 다 흐트러지는데 흐트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펄쩍펄쩍 뛰다 보니까 옷이 다 내려가는데 심지어 속옷이 다 내려가서 속살이 다 드러나는데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춘 춤이 그런 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다윗의 춤에 무슨 세련미나 고상함이나 기교나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감탄할 만한 그런 어떤 요소가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보는 사람도 좀 부끄럽게 얼굴이 달아오를 만한 그런 막춤을 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막춤을 보고 어떤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주 이런 다윗의 막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셨던 사람이, 기뻐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의 막춤이 하나님의 즐거움, 기쁨이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은 나라를 통일한 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그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많은 그 사람들을 동원하고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3개월 후에 다시 2차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8명의 제사장의 어깨에 그 법궤를 메워서 법궤가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서 바로 이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운반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 6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궤를 맨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이제 다윗성을 향해서 갈 때 여섯 걸음을 걸어가면은 여섯 걸음을 걸어간 그 자리에서 모든 행렬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바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여기 다윗의 춤은 비록 기교도 화려함도 세련됨도 없는 그야말로 막춤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서 도대체 나의 옷이 내려가는지 속살이 보이는지 그것도 모르는 채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추었던 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가 너무 기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막춤은 예배의 감사와 감격으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다윗의 막춤을 누가 기뻐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출발했던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 예루살렘 다윗성까지는 거리가 약 10에서 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로 가면은 한 10분에서 20분 그렇게 멀지 않은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다윗이 3만 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8명의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걸어가니까 10에서 20km란 거리는 걷기에는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10에서 20km를 이 많은 행렬이 가려고 그러면 며칠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더욱이나 여기 오늘 보니까 다윗이 그 행렬이 그 제사장들이 여섯 걸음을 가면 멈춰서게 하고 그 자리에서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의 기쁨으로 춤을 추다가 다시 또다시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서 여섯 걸음을 가면 또 멈춰서게 하고 거기서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다윗이 거기서 춤을 추고 이렇게 10에서 20km라는 거리를 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행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행렬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루한 행렬이지만 다윗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다윗성 창문에서 다윗의 아내가 아내인 미갈이 다윗이 그 예루살렘 다윗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까지 다윗은 똑같이 여섯 걸음을 가서 멈추고 그 자리에서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즐거움으로 춤을 추고 그런 출발선상에서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윗성까지 춤을 추면서 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의 막춤을 왜 기뻐하셨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여섯 걸음마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다윗이 하필 여섯 걸음을 가서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 여섯 걸음은 바로 우리의 삶의 6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6일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7일째는 우리의 가던 행렬을 멈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6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불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우리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입어야만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여섯 걸음을 가서 멈춘 일곱째 걸음에서의 예배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다시 세상 속에서 6일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섯 걸음을 가서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다윗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배를 드리면서 만약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의식했다고 한다면은 다윗이 그렇게 힘을 다해서 또 자신의 그 속옷이 다 줄줄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여러분 춤을 출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만약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했다고 한다면은 다윗의 이 기쁨의 춤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1절까지 그 10절도 안 되는 그 짧은 본문 안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다윗은 사람을 바라보고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도 자신을 책망하는 아내 미갈에게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예배 자리에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에 빠져서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춤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다윗은 14절에 보니까 배에 에봇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 어떤 옷입니까? 에봇은 제사장이나 아니면 레위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었던 옷입니다. 다윗이 왕복을 벗고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자로 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 세상에서의 지위, 내 세상에서의 체면 이런 것 다 벗어놓고 바로 배 에봇을 입어야만 합니다. 배 에봇이란 바로 섬기는 옷을 말합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대접받고 예배 자리에 와서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 다윗처럼 예배의 감격에 빠져서 이 기쁨의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 왕복을 입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은 다윗은 결코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여러분의 세상의 옷을 벗고 이 배 에봇을 입고 이제 열심히 다윗처럼 섬김의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춤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변함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출발한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다윗성에 이를 때까지 이 거리는 걸어가기에는 짧지 않은 긴 거리입니다. 10에서 20km나 되는 이 거리를 다윗은 변함없이 여섯 걸음을 가서 멈추고 그 자리에서 소와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의 감격에 빠져서 춤을 추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섯 걸음씩
10에서 20km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다 보면 어떻겠어요? 힘도 들고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중간에 피곤하다고 좀 쉬고 힘들다고 여섯 걸음 가던 거 한 20걸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좀 힘들다고 춤추던 거 좀 쉬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출발해서 다윗 그 예루살렘 다윗성에 이를 때까지 다윗은 여섯 걸음을 가서 반드시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감격에 빠져서 그 먼 거리를 끊임없이 춤추면서 그 다윗성까지 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코람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바로 오늘 다윗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들은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예배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새롭게 맞이하는 이 2015년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선언처럼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다윗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기쁨과 감사의 춤을 추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의 춤을 추면서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참으로 그 죽음의 춤을 추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다윗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다시 한번 결단케 하여 주시고 2015년에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